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아보자고 몇 년 전부터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현장은 어떨까요? 신설 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 무방비 상태에 놓인 청주 신설 초등학교 문제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조미애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개교한 지 한 달 된 청주의 한 신설 초등학교 등교 시간. 왕복 2차로 양쪽에 주정차가 빽빽히 늘어선 탓에 양방향 차들은 중앙선을 가로지르고 서로 엉키기 일쑤입니다. 학생들이 길을 건널 때마다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노심초사. 등하교 때마다 비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애들이 건너면서도 차가 이렇게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잖아요. 보이지. 이제 오는 오고 가고 하는 차가. 그러니까 위험한 과속방지턱이나 속도 제한 등 보호구역 안내판은커녕 신호등도 없습니다. 지난해 바로 옆 학교에서 등교길 사고로 4명이 크게 다친 일도 있었지만 경각심은 그때뿐.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는 계속 미뤄져 올 상반기 내에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다음 달 개교 예정인 청주의 다른 초등학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학교 앞엔 신호등과 속도 제한 표시판이 설치돼 있지만 학생들이 다니게 될 동선을 따라가 봤더니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학교 주변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길을 건널 때마다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곳에 사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려면 이 길을 건너 단지 안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길은 차량 통행이 많은 6차선 도로인데도 아직도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주시는 주변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전체 준공 승인을 내줬습니다.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여기를 지나서 학교를 등교를 해야 돼요. 5월 달부터.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 신설 초등학교들의 위험천만한 주변 환경이 사고 위험을 키우며 학부모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